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이니어라. 자, 회는 그러면은 다 나갔습니다. 최고로 비싼 알바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일 알바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싸드시면 돼요. 이렇게 싸드시면 두 분이서? 네. 좋은 경험이에요. 예. 우리 즐겁게 먹어봐. 먹어봅시다. 예. 제가 드시면서 제가 부위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쪽에 약간 이제 빨간색 살이 도드라진 거, 요거는 이제 등살. 등살. 여기 하얗게 껍질막 있잖아요. 이거 배. 뱃살인데 완전 뱃살 아니고 배로 가는 길. 중뱃살 정도? 그리고 완전 뱃살이 요것들이 완전 뱃살. 이거 완전, 네. 요거 약간 배꼽살처럼 내장을 감싸고 있는 요 지방막. 근데 지금 보면 빨간색 살도 다 살렸고, 특히 요 하얀색이 껍질막인데, 이걸 다 살렸어. 이거는 껍질을 벗기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바짝 깎아서 이렇게 벗기지 않으면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생선 손질을 할 때 기술 많이, 많이 있어요. 진짜 외형상으로는 완전히 100점 맞아요. 이거 봐봐. 진짜 두꺼워요. 우리. 진짜 두꺼워요. 우리. 이탈리안 스탠다드 이거 비교한다면 훨씬 더. 우리 반. 반. 반 거의 반으로. 이거보다 더 두껍게 써는 집도 많아서 이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배꼽살. 네. 제일 맛있는 부위입니다. 삼겹살. 네. 삼겹살처럼. 그냥 먹어봐요. 이거 초장으로. 잠깐만. 와, 탄력이 그냥. 어때요, 회? 맛있어? 회 맛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씹는 맛이 좀 있죠. 네네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거 냄새 1인에 하나도 안 나. 맞아요. 피도 진짜 깔끔하게 했어요. 누군지 왜? 저희는 뱃살이 없습니다. 뱃살이 없다고요? 정원이 뱃살을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뱃살을 안 줬어. 매니저님 불러야 돼. 셰프 마음대로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여기 뱃살 한번 보여드릴까요? 복불복이래서. 아, 뱃살을 아시는구나. 난 모르겠습니다. 셰프님이시니까. 부시리는 어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선생님? 네. 예, 맛있죠. 예. 처음에 한 점은 살짝 비렸고, 그냥 먹었잖아. 네. 첫 개 비린 맛은 아닌데. 비린내 하나도 안 나. 맞아요.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배꼽살. 예. 제일 맛있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뱃살이 지방이 많아서 인기가 좋고, 또
또 오독오독거리는 식감이 좋은데. 저희는 뱃살이 없습니다. 이게 김이랑 해서 요즘에는 그 김치랑 해서 많이 싸 먹긴 하는데. 네. 묵은지에서 묵은지에서 팬을 또 깻잎에 김에는 원래 요리 관련 쪽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철에는 좀 그냥 먹는 걸 맛있습니다. 아, 그냥 먹는 것보다. 그치, 확실히 싸먹는 게. 그냥 먹는 것보다 채소가 들어가면 씹는 맛이 있고.